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토마토와 설탕. 설탕과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토마토에 있는 비타민 B가 몸에 흡수되지 않고 설탕을 분해하는 데 사용됩니다. 땅콩과 맥주. 맥주와 함께 땅콩을 섭취하게 되면 땅콩의 높은 지방 함량 때문에 소화기관의 운동을 방해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땅콩과 치즈. 땅콩에는 인이 다량 들어있는데 치즈와 함께 먹으면 인산 칼슘이 만들어져 칼슘이 손상된다고 합니다. 장어와 복숭아. 장어와 복숭아를 함께 먹으면 복숭아에 있는 유기산이 장을 자극하게 돼 지방이 소화되는 것을 방해하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감과 도토리묵. 도토리묵의 주성분인 녹말과 감의 탄닌 성분이 빈혈이나 심한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고기와 부추. 흔히 소고기와 부추를 함께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고기와 부추 둘 다 열을 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고기와 버터. 소고기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아 동물성 기름으로 만든 버터와 함께 섭취하게 된다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증하게 됩니다. 시금치와 멸치. 시금치에 들어간 유기산 성분인 수산이 멸치가 가지고 있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시금치와 두부. 이 둘이 결합하면 불용성의 수산 칼슘이 생성돼 몸의 칼슘 섭취를 방해하고 담석증을 일으킵니다. 당근과 오이. 당근과 오이를 썰어서 먹게 되면 비타민C를 파괴하는 아스코르비니아제라는 효소가 나오는데요. 이 둘을 함께 조리하거나 먹을 경우 비타민C 파괴를 더 부추깁니다. 같이 먹으면 더 건강한 음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멸치와 풋고추. 멸치에는 칼슘이 많지만 칼슘 흡수를 막는 인도 들어있는데요. 풋고추에는 칼슘 흡수를 돕는 철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멸치의 칼슘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표고버섯. 돼지고기에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은데요. 표고버섯에는 섬유질이 많아 콜레스테롤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억제해줍니다. 굴과 레몬. 굴은 부패하기 쉽지만 레몬의 구연산이 세균의 번식을 억제해주고 굴 속의 철분 흡수율도 높여줍니다. 토마토와 올리브유. 항산화 효능이 있는 라이코펜 성분이 풍부한 토마토는 지용성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5배나 높아집니다. 사과와 포도. 사과의 플라보노이드는 포도의 카테킨과 함께 먹으면 혈전 방지 및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녹차와 레몬. 레몬의 비타민C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소화기관에서 분해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영양소의 체내 흡수를 돕습니다.